그러면 첫 번째 대결 주자 수찬 씨. 네. 시작부터 기세 꺾어야죠. 그럼요, 그럼요. 이번에는 드라마에서 머리채만 잡으셨던 분이 오늘은 마이크 채를 잡고 무대를 뒤집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끈한 입담꾼 전성현 선배님. 와, 전성현 씨 나옵니다. 마이크 잡고 흔들어 주세요. 파이팅! 할 수 있어요. 강남 머리채를 잡아주세요. 와, 진짜 첫 번째부터 너무 힘드시다. 노래 잘하시는데 아까 오프닝 보니까. 누가 나갈래, 첫 번째? 누가 나가? 시작부터 전성현 씨가 나왔고요. 서주 씨, 뭐 놀랬어요, 살짝? 누가 나옵니까? 저희는 마술사가 나갑니다. 오! 마술사? 마술사요? 아연이 아니야? 넘치는 끼와 애교로 네. 선배님들을 조종하는 연변 마술사 나영! 연변, 언변, 언변 연변이요? 언변이야, 연변이야? 언변이야, 연변이에요? 제 선생님, 연변은 네? 연변은 중국 쪽에 있는데요. 언변 아, 죄송합니다. 연변 마술사 아니라 날래 날래 나오시라. 고소 나영 씨 빨리 나오시라요. 남자 내내 기다리고 있어. 낭자, 날래 날래 나오시라오. 연변에서 오셨습니다. 나영 잘해. 야, 바로 그냥. 아, 나영 씨는 방송 보면서 아, 네. 지금 노래 잘하는데 어떻게 평소에 생각했습니까? 노래도 잘하고 네. 재간도 좋고 또 눈물은 또 이렇게 많냐. 아.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너무 따뜻한 친구다. 춤도 잘 춰요. 아, 춤도 끝내줘. 네. 도대체 못하는 게 뭐 있어? 저 없어. 못하는 거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나영이가 그런 훌륭한 친구라는 걸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인 거예요. 나영 씨도 알고 있죠? 적을 거예요. 알아야 그렇죠, 승리가 되죠. 좀 정보를 좀 입수했습니까? 입수했죠. 어떤 정보입니까? 저는 막대목은 영애 씨에서 이제 많이 뵀었거든요. 아, 봤구나. 맞아, 맞아. 네. 머리채 잡는 거? 네. 아니, 이거 뺄라고 정말? 옛날 살피고만 했던 어머니. 가슴속 깊이 숨겨둔 애정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고 있네. 아, 봤구나. 네. 그런데 제가 오늘 머리를 풀었는데 저도 약간 머리 잡힐까 봐 무섭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해보려고 오늘 묶고지 그랬냐. 그리고 선배님이 굉장히 연기도 잘하시지만 네. 흥도 많고 끼도 많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흥이 많으세요? 너무너무 선배님 진짜 끼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와, 대박. 흥 대결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시작 전에 몸도 좀 풀 겸? 어때요? 좋죠. 아, 나영 씨 좋아요? 잠깐만. 좋죠, 좋죠. 내가 흥 하면은 빠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나이에 내가 나영이하고 해갖고 이기면 나영이가 뭐가 돼?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나영이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영이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와우! 아, 빼고 와! 밀리지 않아! 안 밀려! 안 밀려! 너무 귀여우신다. 와. 웬만하면 나영이가 이렇게 안 밀리는데. 와, 잘 돌리시네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관님? 장관님? 가족부 장관님. 예. 평상시에 늘 보던 거라 큰 감동은 없습니다. 평소에도 좀 잘 돌리십니까? 딸하고 둘이 잘해요. 밥하다가도 음악이 좀 마음에 들면 흔듭니다. 헬스하고 나서 첫날부터 거울 앞에 서갖고 이거 왕자 보라고 계속 나왔다고? 서가지고 왕자 보이냐고. 내가 그 10대 때 만들어 놓은 왕자가 여기 숨어 있었다 그러면서 아빠. 맨날 그렇게 남편 우리 장관 씨는 흥이 좀 있으세요? 저 양반은 목소리처럼 좀 점잖습니다. 점잖고. 자, 노래를 들어보면 얼마나 준비했는지 딱 나옵니다. 먼저 나영 씨부터. 저는 잔일이 선생님의 뜨거운 안녕이라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노래 좋지. 뜨겁다, 맵다, 뜨겁다. 대박! 와. 내가 좋아하는 노래다. 자, 그렇다면 선배님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영이가 뜨거운 안녕을 부른다 하니까 네. 저는
빗속의 여인 신중현 선생님 곡을 부를 텐데 그 뜨거움을 비로 확 식혀주겠습니다. 빗속의 여인요? 몰라 아주 확 불을 꺼버리시겠다. 사물에 그냥 뛰었냐고. 자 그렇다면 선배님 먼저 무대를 먼저 준비합니다. 무대 준비합니다. 자리 양보해 주시고. 긴장되네. 장관 씨가 또 응원 좀 해주셔야죠. 네. 가족부 장관으로서 자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족부 장관. 여보 화이팅! 하이! 오! 여보래 여보 여보.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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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러분 소리 왜 놀래? 여러분 네? 아니 여보예요 여보. 아, 네, 오유진 씨 여보 맞아요. 저희가 솔로여가지고. 여보를 여보라고 부르는데. 우리 솔로지옥이라 그래요. 너무 귀엽다. 그러면 좀 더 로맨틱한 파이팅도 가능합니까? 오~ 여보 파이팅. 오~ 여보 파이팅. 파이팅.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선배님 화이팅! 같이 흔들어줘야 돼. 네. 여기 전주가 길어가지고. 아, 여러분 일어나세요. 헐. 자, 방에서 직접 한번 보신 분들 헐! 빗속의 여인 빗속 여인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못하네 보라한 레인코트에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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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검은 눈동자 잊지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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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정하게 미소지며 검은 우산을 받쳐주네 내리는 빗방울 바라보며 말없이 말없이 걸었네 잊지 못할 빗속의 여인 그 여인을 잊지 못하네 자, 천성희 씨 점수는? 도와주세요. 야호! 점수. 자, 천성희 씨 점수는? 96! 화이팅, 화이팅! 높아, 높아요. 높아요, 높아요. 잘했다, 잘했다. 점수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그럼, 높아요. 높은 점수입니다. 네, 너무 잘하셨어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면. 나영이를 입고 너무 열심히 놀아버렸다. 괜찮아. 이길 수도 있어. 수찬 씨. 네. 근데 제 옆에 있는 여인 누구였나요? 아, 설마 그분이요? 에너지가 되게 중간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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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 소리에 제가 더 흥분해서 춤을 더 췄어요. 너무 흥이 올라오셨나 보다. 아, 즐기는 모습 너무 좋고요. 96점. 자, 이제 나영 나옵니다. 나영이 가나요? 의상도 마술사야. 기대된다. 오늘은 팔이 4개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어느 팔로 부를 거예요? 오른팔. 자, 두 번째 팔로 부릅니다. 자, 뜨거운 안녕. 음악 주세요. 오자고, 렛츠고! 살살 해요.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별들이 다정히 손을 잡는 밤 기어이 가신다면
헤어집시다. 아프게 망색인 그 말 한마디 보내고 밤마다 울음이 나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안녕이라고. 노래 잘해. 노래 잘해. 또다시 말해줘. 사랑하고 있다고. 비둘기 나란히 구구대는데 기어이 떠난다면 보내주리리. 너무나 깊이 맺힌 그날 밤 입술 긴긴 날 그리워 몸부림쳐도 남자답게 말하리라. 안녕이라고 뜨겁게 뜨겁게 안녕. 나영, 자 점수 봅니다. 뜨거운 안녕, 점수도 뜨거울지. 나영, 96 이상이어야 됩니다. 나영, 96 이상이어야 됩니다. 점수도 뜨거울지. 나영, 96 이상이어야 됩니다. 95! 나영, 준비! 잘했다! 잘했다! 아! 나영, 아, 아깝다. 아, 이 점 차인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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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작부터 너무 좋아하네. 예, 예. 아니, 오늘 선배님을 이겨 어떡해요? 너무 잘했어. 네, 인정이다. 너무 잘하긴 한다. 괜찮아요, 선배님. 저희가 이길게요. 근데 2점 차이에요, 충분히. 예, 네, 긴장감을 줬습니다.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니, 저 친구하고 노래 같이 부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에게는 한없는 영광이고. 와, 진짜 최고다, 최고. 자, 1대 0으로 탑세븐이 앞서가고 있고요. 충분히 이길 수 있었는데, 아, 막 팔을 4개 달고 와서 그래. 1대 0. 팔을 왜 이렇게 많이 달고 온 거야? 과해, 과해.